난 또다시 왔어. 진짜 부럽다. 많이 기다렸었니. 막 가서 좀 더 멋있게 돌아왔어. 한여름의 세븐틴TV 굵은 빗줄기로 등교 출근 많이 힘드시죠? 네! 날씨만큼 어서는 마음을 힐링해줘 세븐틴TV 3시간만 함께 하시면 포근한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리얼 세븐틴 시작해서 승철이 형이 안 계실 거예요. 승철이 형이 목이 아프셔서 오늘 방송을 함께 못했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또 지수 형은 바다 건너서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방송 도중에 홍콩 갔어요. 방송 도중에 오실 겁니다. 승관이 형, 민규 형, 먼저 첫 번째 뉴스 갑니다. 액션. 김민규 도전. 지난 토요일 왓썹 세븐틴 게임 우승으로 나홀로 치킨 한 마리를 획득한 순영 씨. 네. 많이 드셨나요? 예. 그 순영 씨 혼자 다 드셨는데. 이 말 한 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고 치킨 냄새가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치킨을 시킬까 말까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찰나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승관아, 방송 봤어. 돈 붙였으니까 시켜 먹으렴. 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두 번째 뉴스. 그냥 빠져. 순영이 형. 네. 피처링 성민이에요. 아, 순서 터. 서순 터. 에버리 터. 백업 터. 야. 아, 제가 학교에서 연습실 오갈 때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아, 정말 많이. 아, 서서 가는 도중 어떤 한 여자분이 핸드폰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시나요? 아, 푹땡런? 아, 푹땡런. 아, 지훈씨 요즘 좀 많이... 아, 150만 점 찍었죠. 제가 집중하면서 보면서 이제 게임의 몰입도가 최고점에 1회 무렵 그전에는 셀카를 틀더군요. 아, 거기서 이제 눈이 마주쳤어요. 아, 네. 민망했겠다. 네, 민망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순서 터! 카카오 터! 서순 터! 터! 한솔이랑 성민이 형! 고마워! 예! Yeah. Yeah. 네, 이번 얘기는 지수 형에 관한 얘긴데요. 배달한 초콜릿을 좋아하는 저와 지수 형은 가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길 좋아하는 낭만 있다! 성민이 형은? 있다. 아, 저는 카페에서 책을 읽으면서 아, 책을! 카페 이거 안 어울리는데요? 이분도 아메리카노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 아메리카노의 여유로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꼭 걸쳐야 하는 난관이 있어요. 특히 지수 형에게. 어떻게 어떤 거죠? 주문. 왜냐하면 지수 형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식으로 발음하기를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날도 저랑 지수 형이랑 같이 카페로 향하고 있었는데 지수 형은 그 주문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정원은 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수 형이 또박또박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간신히 아메리카노를 지수 형한테 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받고 먹고 있었던 지수 형은 갑자기 아메리카노의 칼로리가 궁금해져서 정원한테 다시 가서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말했나요? 칼로리 얼마예요? 칼로리. 근데 정원은 그걸 또 못 알아들으시고 지수 형 약간 영어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What's the calorie of this Americano? 아, 근데 지수 형은 매번 이럴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게 많이 부끄럽대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네. 네, 그러면 이제 연습 시작해볼까요? 네, 승무, 블라이 승무. 블라이 세븐틴! 안녕. 시험도 또? 아, 이거
홍콩가 지윤아. 지윤아. 홍콩한테 홍콩 할머니 안 봤대요. 와, 할머니 자 식사하기겠다. 나 진짜. 지윤아. 할머니 섭섭해. 아, 홍콩 할머니 섭섭해 하시다. 할머니 섭섭해. 아, 지윤이 홍콩 갔다 오셨는데. 홍콩 할머니만 안 보셨어. 홍콩 할머니 홍콩 할머니.